네, 좋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내용들을 보느냐,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뭐 종류가 어떻게 되고, 걔들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뭐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는 이제 지각과 생명체로 나눠서 한번 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볼 거는 지각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볼수 있도록 할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물질, 탄생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1단에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이제 어떤 원소들이 먼저 만들어졌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 입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이제 쿼크, 그리고 뭐지? 네, 전자. 네,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고, 그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이 양성이 중성에 충돌하면서 원자 핵, 그리고 여기 전자가 들어오면서 원자들이 만들어졌다. 그중에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수소와 헬륨이 우주 초기에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별이 탄생을 하면서 그 별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까지의 원소들이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이 원소들이 뭐 했다? 그 스스로 있기에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옥테 규칙이라는 걸 만족하고, 그를 위해 다양한 화학 결합을 했더라. 라는 게 1단원에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들이 이제 온 우주에 퍼져나갔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물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일단 먼저 지각을 볼수 있도록 할게요. 다양한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깐 이제 봤었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각 권역에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지각을 먼저 볼 텐데, 지각하면은 지각을 이루는 뭐가 있다? 8대 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직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각이 어디예요? 저 밑에 지구 안쪽에 뭐가 있고, 핵이 있고, 그 위에 멘틀과 지각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도 외핵과 내핵으로 구성이 되며, 그리고 멘틀, 그리고 그 위에 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지각이더라.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도 가장 겉부분, 겉껍데기 부분이 어디예요? 지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겉부분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그걸 구성하는 원소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가 가장 많고요. 원소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규소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게 알루미늄. 알루미늄. 네 번째로 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네 가지의 원소들, 그리고 그 뒤에 뒤따라오는 카, 나, 크, 마. 카,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까지 이 여덟 가지를 통틀어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다. 지각 구성 8대 원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 이제 미량의 원소들이 있습니다. 지각이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포함을 하고도 이제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게 산소와 규소. 그래서 외울 때는 오시알페카나크마 이렇게 외우시네요. 오시알페카나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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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알페카나크마. 뭐안 외운다고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만, 뭐든 일단 알아두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게 뭐다?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이제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규산형 광물이라고 해요. 규산형 광물 아시겠나요? 규산형 광물. 규산염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을 의미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규산염 광물 중에 이제 SiO4 사카 마이너스 이제 요자 아 요 친구 요 친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더라. 기본적인 모형이에요. 전체에 이제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전부 다 이 형태는 아니고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광물이 전체 지각의 90% 정도를 차지하더라.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한 물질들이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산형 광물은 이제 S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Si, 규소가 이제 중심에 있고요. 중심에 규소가 있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산소가 결합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에요? 정사면체형이다. 기본 모양은 이렇게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iO4 4가 마이너스 이 형태가 있고 이제 이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에 따라서 이 규산형 광물의 모양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 규산형 광물이 어떤 형태로 이 지각에 분포되어 있는가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얘네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규산형 광물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는 뭐다? 이 정사면체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면체형을 기본으로 해서 점점 더 뒤로 갈수록 뭐의 비율이 높아져 가느냐? 규소와 산소의 비율 중에 규소,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산형 광물의 종류.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독립성 구조. 말 그대로 독립성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SiO4 4가 마이너스 여기를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모양이 약간 애매해 그려졌는데 규소가 있고 거기에 각각의 산소가 결합해 있는 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가운데 규소가 있고 Si 그 부분에 뭐가 위치해 있는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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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규소에 각각의 산소가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이제 결합은 하지 않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이제 결합해 있는 구조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들을 두드리거나 하면은 내구성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내구성은 좀 약하겠죠? 그냥 이제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입자들 간의 결합력은 약한 편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음이온이잖아, 음이온. 음전하를 끼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들을 좀 끌어당겨가지고, 금속 원소들, 금속 양이온들을 끌어당겨서 이제 결합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형태더라. 이런 형태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래가지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형태고 결합력은 약한 편이더라.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합은 좀 약해지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암석 이제 광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감람석 감람석이라고 해요. 감람석, 감람석
기억해 주세요. 감람석.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이 서로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단세상 구조라고 합니다. 단세상 구조. 다른 말로는 쇠가 뭐죠? 사슬이죠? 쇠사슬. 거기서 얘기하는 쇠는 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쇠는 사슬, 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사슬 구조라고 해요. 단사슬 구조다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자,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형태냐면은, 자, 규소가 이렇게 있어요. 규소가.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산소들이 쭉 뻗어 있겠죠. 그래서 산소들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정사면체 형태로 이렇게 산소가 뻗어 있는데,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개의 산소,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산소 외에, 이제 여기 있는 산소와 양 끝에 있는 이 산소를 서로 이제 뭐 하냐면 공유합니다. 공유결합 배웠죠? 그래서 이 산소를 공유해가지고 이쪽으로도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자, 요런 형태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어집니다. 아시겠나요? 요런 형태로 이어지고 또 그 옆에 또 산소를 공유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 여기 있는 산소, 여기 있는 산소. 그러면 하나의 입자단, 요 SiO4+가 마이너스 요 형태에서 산소를 양 옆에 있는 산소를 뭐해요?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을 공유함으로써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일자로 쭉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직선형을 가져라. 직선형. 자, 직선형으로 직선형 구조를 가져라. 그래서 쭉 이렇게 일자로 나열되어 있더라. 아까 독립성 구조보다는 좀 더 결합력이 어떻겠어요? 더 강해지겠죠? 더 강한 결합이 만들어지더라. 이제 그냥 이렇게 서로 친구랑 손 떨어지면은 손 안 잡고 있는 거랑 그냥 손 잡고 있는 거랑 뭐가 끈끈해요? 아무래도 손 잡고 있는 게 더 끈끈한 거죠. 그래서 더 친한 친구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형태의 암석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휘석 있습니다. 휘석이라고 해요. 휘석. 무슨 돌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나중에 이제 휘석 나오면 그때 이제 아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암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넘어가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모형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제 휘석이 뭘까라고 찾아보시면 아 이게 휘석이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세상 구조가 있다면은 사슬이 하나. 이제 사슬이 몇 개냐? 두 개요, 두 개. 그래서 복세상 구조. 다른 이름은 복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더라. 아까 요 형태로 결합을 해 있었다면,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거냐? 자, 이 형태였다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중앙에 뭐가 있어요? 요 결합을 하고 있죠. 중앙에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끝에 이제 하나 있는 산소들이 있죠. 이 끝에 있는 산소들이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 잘못 그렸네요. 여기 이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씩 결합해 있는 거, 여기 두 개씩 결합해 있는 거 외에도 여기 하나의 결합을 더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있고,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결합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선이 몇 개가 돼요? 여기 직선이 하나 있으면 쭉 이어져 있으면 이쪽도 이제 쭉 이어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선형이지만 이 단순한 구조보다는 좀 더 어때요?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끈끈한, 더 결합력이 강하더라. 복잡한 구조일수록 결합력은 좀 강해져요. 복잡한 구조일수록 강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실 하나 이렇게 쭉 있는 거랑 실을 막 이렇게 뭉쳐놓는 거랑 뭐가 아무래도 결합력이 강하겠어요? 뭉쳐놓는 쪽이 더 결합력이 강하고 잘 잘리지. 실 하나 있으면 그냥 툭 잘라버리면 되지만 뭉쳐있으면 그거 자르기 쉬워요. 통째로 이제 썰어내야 되는데 훨씬 어렵죠? 그래서 복세산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직선이 몇 개다? 두 개더라. 단순한 구조는 직선이 하나, 쇠사슬 하나, 쇠사슬 두 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감람석, 휘석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각성석이라고 하는 각성석이라고 하는 그런 암석으로 되어 있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의 종류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무슨 종류인지는 이제 뭐 지구학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뭐 돌멩이 이름 잘 모른다고 큰일 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다 외워야 될 것들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 저런 친구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뭐 이 암석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해도 뭐 지금 해봤자 뭐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거나 물론 이제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야지 세세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다가는 뒤에 가서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 이제 목숨 걸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나가는 그런 걸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이 구조 보고 있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 본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제 독립상, 단체상, 복세상 다 어때요? 얘는 따로 떨어져 있고 여기는 직선 구조잖아요. 직선 구조인데 자, 이번에는 판상 구조, 판상 구조. 판상 구조라는 말은 뭐예요? 판 형태로 되어 있더라. 판입니다, 판. 그래서 그 판의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소, 양 옆에 있는, 아니 수소죠. 수소가 아니죠. 산소. 양 옆에 있는 산소를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판상 구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몇 개를 그럼 공유하느냐? 세 개를 공유합니다. 세 개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자, 하나의 규소가 있을 때, 하나의 규소가 있을 때, 거기에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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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입체 구조잖아요? 입체, 정사면 제 입체 구조인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세 개 있는 이 산소 있죠? 이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냐? 셋 다 뭐 하냐면, 공유를 합니다. 세 개 다 서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저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만 남기고 다 이렇게 결합선을 만들어요. 그럼 마치 어떤 형태가 되느냐? 여러분, 벌집 좋아하십니까? 벌집? 벌집을 좋아하시나요? 벌집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아까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규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소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산소가 이렇게 하나씩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규소 하나는 몇 개의 산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세 개. 여기 있는 규소도 산소를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여기도 이제 규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산소 하나가 이렇게 위쪽으로 뻗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제 입체 구조라고 했을 때, 팔 잡고 다리 하나 잡고 있는데, 다리 하나만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세 개의 뭘 공유하더라?
청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형성하더라. 아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잡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씩 더 걸쳐 있는 거랑 여기 세 개 잡고 있는 거랑 뭐가 더 결합력이 강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더 결합력이 강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개가 잡혀 있다 보니까 뭐 틀 수 있어 없어.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평면 구조입니다. 평면 구조. 평면 구조이고요. 결합력은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툭툭 뜯을 수 있겠죠? 이런 판때기 형태로 이렇게 암석이 뭐가 된다? 쪼개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짐이 나타나는 그런 친구가 뭐다? 이 판상 구조를 가진 그런 규산형 광물의 종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암석으로는 뭐가 있냐면 흐은모가 있어요. 흐은모가 있고요. 흐은모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진짜 판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짐이 나타나는 친구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이 친구들이 네 개의 산소를 다 공유를 하겠죠. 네 개의 산소를 다 공유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망상 구조라고 합니다. 망상 구조라 하면 덩어리죠, 덩어리. 그래서 하나의 규소가 모든 산소가 이렇게 만날 때 모두 다 뭐에 참여하냐면 다 결합에 참여합니다. 그럼 너너들이 다 이렇게 엉켜붙어 있는 거죠. 엉켜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막 뭉쳐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 결합을 하면 다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그럼 결합은 되게 어떻게, 구조는 엄청 복잡할 건데 그만큼 뭐가 강하겠다. 결합은 굉장히 강하겠다. 그래서 망상구조라 하는 덩어리 구조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막 이것저것 막 다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단단하죠. 다 섞여가지고 서로 엉겨붙어 있으니까 단단한 구조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합력은 어디가 제일 강하겠어요? 이쪽이 제일 강하고 구조도 이쪽이 제일 복잡하겠죠. 복잡하다 보니 서로 엉겨붙어 있어서 좀 더 떼어내기 쉽지 않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력은 제일 강해요. 단단하겠죠? 그래서 망상구조의 대표적인 암석은 석영과 장석이 있는데 이 두 암석의 차이는 뭐냐면 석영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 규소와 산소인 규산형 광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석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되게 밝은 광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밝은 광물이고요. 석영은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좀 약간 허여멀건한 색깔이라고 할까요? 약간 투명과 불투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광물이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흔하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릴 때 산에 가가지고 그 우리 다이아몬드 되게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 되게 비싼데 그 어떤 암석을 보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막 박혀있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다이아몬드 찾았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석영이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유리 만들 때 쓴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이제 석영. 우리 유리에 들어간 규소가 유리 재료잖아요. 그런 재료를 쓰이고 장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산소 대신에 이제 마그네슘이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요. 뭐 알루미늄 같은 친구들이 결합에 참여하면서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나오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석영은 순수하고 여기는 좀 다른 물질들이 좀 섞여 있더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이 규산형 광물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더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90%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른 애들도 있겠죠. 어떤 거 있겠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이제 이 암석들 그 중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이제 쓰는 것을 이제 광물이라고 하는데 광물 돌멩이를 그냥 광물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이제 금속 광물이 있고
비금속 광물이 있는데 이제 비금속 광물이 제일 대표적인 게 역시나 규산형 광물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금속 있잖아요. 뭐 산화철이라던가 뭐 산화알루미늄, 보크사이트 이런 것들 이런 종류들을 다 이제 통칭을 해서 금속 광물이라고 부르더라. 비금속 광물이 제일 많은 건 규산형 광물인데 이 외에도 이제 이 석탄이죠. 석탄, 탄소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뭐 황화 광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황이 메인이 된 이런 광물.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광물 중에서 이제 산화 광물, 이제 뭐 산화철, 뭐 보크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에 들어가는 뭐도 있어요?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귀금속,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외에 이제 비금속 광물 중에 뭐 사파이어라던가 루비라던가 에메랄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물들, 그리고 뭐 대리석, 바닥, 그 다음에 뭐 시멘트 재료인 뭐 석회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서로 화학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걸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찾아오고 있는 규산형 광물이다. 뭐 요 정도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구조들을 보는 이유는 요런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구조가 복잡할수록 결합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규산형 광물이 제일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광물은 뭐가 있는지, 암석 뭐가 있는지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구조, 모양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대표적인 광물, 암석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지각을 봤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뭐 봐야겠어요? 생명체 봐야 될 텐데 바로 이제 이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인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뭐예요? 생명체죠. 살아 숨쉬는 것들을 우리가 다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체에 대한 정의가 뭐였죠? 생명체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가 있고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이 세포 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한다던가 뭐 항상성이 있다던가 또 뭐 이렇게 유전과 진화 뭐 생식과 발생 그 다음에 또 물질 대사를 한다 뭐 이런저런 특징들이 있었죠. 이제 그게 뭐였어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이제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뭐 유기물에 대한 거는 이제 생명과학 파트에서 이제 자세히 볼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생명체 또한도 뭐 다양한 물질들이 있겠지만 그걸 구성하는 뭐가 있겠어요? 원소가 있겠죠? 그러면 생명체는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 그거 있죠? 사람 몸의 70%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산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CHO. CHO. C는 뭐예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죠. 그리고 여기에 CHON.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등등이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들이다. 질량으로 따져본다면 산소가 가장 많겠고
그 다음엔 탄소, 뭐 수소 있고, 뭐 질소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을 본다면 우리 몸에 뼈가 있으니까 뭐 칼슘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이라던가 황이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 또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가장 많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학교 때 그 영양소 배웠을 거예요. 영양소. 중학교 때 영양소 배웠을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 있었죠. 주 영양소에 뭐 있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방이 지질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부 영양소에 뭐 있었어요? 물과 무기염류 그리고 바이타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유는 뭐예요? 주 영양소는 또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또 부 영양소랑 더불어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죠. 우리 몸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섭취해서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성품이 되므로 그 먹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걸 보면 아 우리 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라는 것 또한도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원소들로 되어 있더라. 근데 얘들은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암석과 같이 우리 지각에서 여러 이제 광물들과 같이 서로 뭐에 있어요? 결합해 있더라. 여기도 이제 결합의 규칙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명칭 기억해 두는 명칭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들 중에 중심 메인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이 물질들의 가운데 아까 우리 규산형 광물은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규소를 통해서 산소들이 산소 입자들이 결합해 있는 형태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메인이 되느냐? 탄소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 탄소가 들어가가지고 여러 화합물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왜 하필 탄소냐라는 거죠. 왜 하필 탄소일까요? 탄소인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 탄소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앞에서 규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본적으로 탄소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원소입니다.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 6번이에요. 6번 원자번호 6번이에요. 그럼 원자에게 양성자가 몇 개 있다? 양성자가 몇 개 있다? 원자의 전해량이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구조를 보자면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중심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두 개 전자가 있고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더라? 하나, 둘, 셋, 네 개 있더라. 탄소는 14조 원소죠. 2주기 14조 비금속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 탄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입니다.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채워야 되는데? 8개를 채워야 되는데 네 개를 날리거나 네 개를 얻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결합에 대해 배웠어요. 그 결합 중에 이제 이 네 개가 있으니까 버리거나 얻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특히나 이제 비금속이라면 무슨 결합을 했어요? 공유 결합 할 건데 여기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를 집어와도 되고 어디서 집어와도 되고 또 네 개를 버려도 되겠죠. 물론 이제 집어오는 쪽을 많이 택하긴 합니다. 그러면 결합이 최대 몇 개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결합선을 최대 몇 개를 가질 수 있냐면 네 개의 결합선을 가질 수 있더라. 그래서 가운데에 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결합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앞서 봤던 규소도 마찬가지예요. 규소도 14족 원소죠. 3주기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산소 입자들을 받아들여서 결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산소가 다른 걸로 대체돼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기본 베이스는
그걸 그래서 정사면체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정사면체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래서 결합선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탄소를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제 이게 탄수화물이 중요한 이유가 결합성이 4개가 있으면 계속 쭉쭉쭉 이어가지고 결합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의거하여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탄소화물 중에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탄화수소라는 것도 배우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체에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질. 뭐 핵산. 등등 해가지고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왜 하필 탄소냐? 이 탄소가 있게 됨으로써 있어지는 게 뭐냐? 다양한 결합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결합이냐? 자, 탄소가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결합선을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4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평면은 아니고 입체이지만 워낙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하나 옆으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일자로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뭐 위쪽으로 뻗어갈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뻗어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이렇게 뻗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형 혹은 이렇게 육각형 육면체 아니 육면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 탄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공간을 만들고 또 옆으로 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선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벌집 모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네모 이런 형태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탄소가 결합선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단일 결합도 만들 수 있고 혹은 이렇게 해서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삼중결합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명칭에도 나와 있지만 탄수화물이라는 이 명칭 역시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CHO라고 하는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기에 과학자들이 이해를 할 때 약간 잘못 이해한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탄소에다가 탄소에 붙어있는 뭐다? 수화물의 형태다. H2O 탄소에 붙어있는 수화물의 형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탄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생명체 이론은 물질에서 다 얘네들이 이제 주요 물질인데 물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니까 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얘네들이니까 그럼 거기에 다 뭐가 들어있다? 이 탄소가 들어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에 있어서 이 탄소라고 하는 이 원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영양소에도 탄소는 필수적으로 들어있고 부양소에도 부양소에는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네,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중앙서에 그냥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특성은 뭐가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그 다음 것 생명과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또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종류가 뭐가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